저번 달에 처음으로 빵탕 해봤습니다. 그때 되게 불안했거든요. 우리 와이프 뱃속에 애기도 있는데 이게 자주 되면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그 다음날 또 똑같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사서 혼자 갈고, 그러면 돈을 아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 벌어야죠 뭐. 저는 중소가 잘 돼야지 주도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다 안 좋으니까 지금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착잡해지는데요. 이분이 이제 밀양 박씨 할머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밀양 박씨 할머니, 예, 제 현조 할머니 되겠습니다. 왜 이래 따로 이렇게 있느냐? 예, 부잣집 딸내미, 제가 그때 말했었죠. 강창에, 대구 개배 강창 부잣집 딸내미. 이분이 없었다면 가세가 오늘날처럼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남편분 되시는 영자 철자 할아버지, 네, 제 현조 할아버지가, 제 현조 할아버지가 되겠고. 가족들은 다 건강하시죠? 네, 대울러님이랑 주인님도 다. 애들 잘 크고 있고. 아, 그럼 됐죠. 저는 약간 좀 그런 마인드는 약간 옛날 마인드라서. 아,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아빠가 최고야, 아빠. 아. 이강인이 내가 되고, 내가 이강인이 되는 아주 달콤한 꿈을. 꿈이었구나. FC 온라인 이강인 라이프. 지금 이강인이 되어보세요. FC 온라인. 나도 이강인이 될 수 있다!